금서예요. 아, 제가 할까요? 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점서부터 들었네. 형식 말씀을. 아, 오늘은 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을 한대. 그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아버지 엄마 얘기로서부터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의식화가 없으니까 완전히 그 형상 자체로 있었죠. 근데 살면서 교육이 들어온 거라 그게 지식인데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생기지, 내가 생기지. 그래서 나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만족되는 거지. 참이 나라는 게참 참 이렇게 혼돈되고 복잡한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를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그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이제 예수잖아요. 예수는 참 신기해요, 그죠? 모든 것이 이제 육신적으로는 뭐 요셉도 있고 아버지라 하는 말로는 있고 엄마도 있지만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 저기 예수는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인 부모에게서 이제 시작된 게 아니고 너무 절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로만 그 아버지 형상으로만 살았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다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그 교육에 의해서 우리의 형상이 바뀐 거죠. 내용이 바뀐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 성경에 기록대로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의 형상이 뭔지 잊어버렸어. 그래서 나의 목적과 나의 그 필요와 목적과 주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엄청난 요동 속에서 파도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참 이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사람을 진짜 그 예수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게그 말씀이 그 이제 예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 십자가에서 이제 끝난 그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참 모습을 본 거죠 사실은 우리의 원형을 본 거죠 예수는 우리 육체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선악과로서 완전히 오염돼서 내가 주가 아니고 형상과 모양은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형상이 무슨 형상이냐면 그러니까 선악과 형상으로 살았죠. 근데 선악과의 형상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써 선악과가 멸하여지는 그 참모습을 보여준 사람, 참사람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죠. 아멘. 사실은 우리는 예수처럼 살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처럼도 살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선악과가 완전히 없어지고 원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완전히 가짜로 드러나니까 부인을 하지.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겠어요? 아, 난 진짜 30년 동안 넘도록 살아왔지만 아무리 이 생각으로 내가 부인이 하려고 해도 어느 날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말씀을 듣고 많이 그먼 길로 왔어요. 오기는 왔지만 완전한 그 자리는 아니었어요. 흙의 운명에서도 생각으로 발견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예수가 시험받을 때 그런 모든 시험들이 내게서 이것을 이제 또 생각으로, 혼으로 그렇지. 혼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자리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니까 항상
생명 안에서도 보면은 내가 절망했어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라. 그 여러분 사랑한 여러분을 내가 길에다 두고 갈 수 없다. 객사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예수에게로 가봤다. 근데 예수와 목사님이 만날 그동안에는 한 번도 예수와 자기가 결혼한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는 온 인류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그 자리다. 아멘. 그래서 멸망받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이건 복음이 된다. 이 말씀할 때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도 내가 거기서는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러네 그렇지만 난 거기서 확실하게 못 봤어요. 근데 육체의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내게도 상과 죽음이 운명적인 죽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목사님 어제 그 종교 박정규 그 저기 세미나 그 말씀에 쪽에서 나오더라고. 우리의 운명적인 죽음은 예수와 사람은 똑같이 예수도 죽을 운명, 우리도 죽을 운명. 그 운명이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딱 만나지니까 내가 완전히 부인되더라고. 그 자리가 사탄을 완전히 그 속여는 내 육체 안에 그 심겨놓은 그 선악과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자리. 그 자리 가니까 정말 깊은 안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자리 가니까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힘쓰고 예수든 나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만은 유일하고 그 자리에서 인생의 본 모습을 찾게 된 그 오늘 양식 형제가 예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완결판 사람 완성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날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산다는 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부지중에 들어오거든요. 이 생각은 이 운명 안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부지중에 들어오고 들락날락해요. 지멋대로 막 혼돈시키거든요. 근데 그 자리만 우리가 딱 못 박혀 있으면 금방 승리해요. 아멘. 아 참 탁월한 무게 이 죽음이라는 게 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죽음 인생의 그 운명적인 죽음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 죽기는 죽지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은 운명이란 말입니다. 모든 건 운명을 바꿀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바꿀 수 있어도 운명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와 내가 사람의 면에서는 한 운명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가 운명할 때 휘장이 찢어지고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사탄이 멸하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진 얼굴을 우리가 본 모습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중매가 온전한 거예요. 온 인류의 중매쟁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 참 놀랍고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 너무 비밀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 아, 네. 새로운 존재의 존재감, 내가 소유와 존재가 완전히 분리돼서 옛날에는 내가 소유에 많이 매달리고 살았어요. 존재가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뜻도 갖도 없고 거기서는 항상 절망했거든요. 근데 존재가 회복되니까 완전히 그 소유와 존재가 완전히 쫙 갈라지니까 이렇게 존재가 사실은 영광스럽더라고.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대로 지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무엇을 다듬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태초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한 사람, 원래의 사람, 사람의 모습을 되찾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된다는 거. 이 안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 이미 아, 다 있는 것을 눈을 가려놔서 우리가 못 받는 거지, 사실은. 아, 이 사람을 알게 아멘.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이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안에 포함시킨 우리 목사님, 진짜 진실하신 분, 참 중매쟁이신 우리 목사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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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해. 뭐, 아침 아멘. 아멘. 너무 풍성합니다. 말씀과 간증이. 아, 오늘 이 제목만 들어봐도 정말 설레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잖아. 영식 형제도 정말 그랬죠, 일생 동안. 근데 이 선악과 먹는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 선악과라는 게 자기를 시인하는 길로 막 계속 가는데 어떻게 부인을 하겠으냐. 예, 물이 흐르는데 거꾸로 가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죽으라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죠. 아, 진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그 자아실현이 아담의 목적이잖아. 자아실현. 지 스스로 뭐 못하면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교육받고 먼저 교육시키고 전부 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락하는데 부인을 하려고 하니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망하고 절망하고 했잖아요. 근데 또 자아를 실현하려고 막 가봐도 또 실망하는 거라. 결국은 다그 길이 아닌 길을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는 그렇더라고.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중간에 이리 가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 이리 가다 보면 제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니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답답했잖아요. 아, 근데 정말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분의 그 길을 가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가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나온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시대가 지금 사실은 우린 옛날에 그래도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정말 그 자기 자아가 너무너무 발달된 시대가 돼가지고 참 걱정스러운 이제 이런 시대에 오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이 위치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사는지 정말 회복돼가지고 이 원형이신 분과 분을 만나서 그 우리는 도저히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데 그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 그런데 목사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길가에 버려두시지도 않으시고 연애만 하라고 놔두지도 않고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결혼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길가에 안 보이시고 아버지 집으로 꼬링해 버린 들어가 버린 거라. 그그 안에 있으니까 뭐 이제 금서에도 뭐그 안에 있으니까 뭐뭐뭐 뭐, 뭐 없는 거 없고 뭐뭐 뭐 모든 것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막 그런 거라.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걸어온 길을 오늘 영식 형제가 쫙 이야기했는데 그 길이 내 길인 거야. 영식 형제는 아멘. 종교에서 자기대로 막 살았겠지만 근데 그 길이 내 길인 거야. 맹내 길인 거야. 너무 신기했잖아요. 난 나대로 또 막 애쓰면 살았잖아. 그렇게 자아를 그게 목사님 전에 말씀 중에 하시는데 내가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완전한 비밀 내려놔야 된다는 분은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 포함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이 자리를 이 목사님이 발견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오늘 또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여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되새김 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아멘.
날씨도 너무 좋고 완전히 굿데이 베스트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목사님이 십자가가 힘이었다. 참 이거는요, 정말 이거 몇 글자 안 되지만은 이 부인이 참 큰 거지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헤매요, 그죠? 근데 우리도 힘이었거든. 그때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목사님 우리를 오려 하니까 우리가 쫙 가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우리가 포함되면서 예수님한테 포함, 구속관에 딱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9시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올게요. 아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다 내가 없이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를 부인하고 살고 싶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만 빛나고 하나님의 형상만 나타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 우리 안에서 계속 선악과가 계속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계속 선악과만 빠지면은 이제 남는 게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형상만 이제 나타나고 하나님 것으로만 이제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될까 하면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해보면 막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게 그냥 말씀 앞에 그 생명이 흐르는 곳에 그냥 이렇게 내가 몸을 갖다 두기만 하면은 저절로 계속 그냥 하나님 아니 것들 선악과가 매일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는 거야. 세상도 빠지고 자아도 빠지고 내 안에 있던 평생에 걸친 선악과가 계속 빠지면은 하나님만 빛나는 사람이 점점점점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세계라 그러는 거죠. 아멘. 애쓰고 막 일하고 막 힘쓰고 이럴 필요가 없이 얼마나 쉽고 쉬워요. 이렇게 맨날 흐르는 곳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분배되는 그 장소에 있기만 하면은 이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멘. 목사님이 말하는 그게 쉽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새 자꾸 여기에 있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많이 빠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아니, 느껴진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선악과가 빠지고 생명이 들어오고 선악과가 빠지고 일생 동안 이런 일만 계속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우리는 없어지고 나는 자꾸 없어지고 자꾸 하나님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과 성령 연결해 주면. 상훈연제가 하실 거예요? 아니, 선사님 하세요. 아유, 뭐, 경자 얘기하는데, 참, 오늘 말씀하시는 길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 우리의 길을 갖다가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원 위치로 계속 가고 있는 길이고, 경미가 얘기했듯이, 늘 선악과가 빠져나가고, 말씀 앞에 있으면은
계속 선악과가 빠져나가고 그분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계속 교환하는 참 진주장사를 하는 그 말씀이 맞구나 이러시고 항상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오늘 절절히 오늘 느끼겠고 참 얼마나 우리가 네네네 하는 사람인지 야 오늘 발견이 깊이 되고요. 야 말씀이 일일이 아 참 양파 까는 말씀 맞다. 아 정말로 양파 까듯이 계속 파고 파고 양파를 까도 끝이 없이 선악과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야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구나. 그래서 매일 회복 구속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알아주고 너무 이래 은혜가 깊은 말씀을 오늘 아침도 듣게 되니까 참 그 우리 인생을 그대로 이렇게 펼쳐 보이니까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정말로 참 참 목사님의 그 일생이 시가 완성되었다 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야 우리가 그 밟고 가는구나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건너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는구나 동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줬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그대로 비춰주니까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고 정말 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절절히 느끼게 하는 참 말씀이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매일 이래 비추어서 비춰주니까 우리가 자리를 안 바꿀 수 없고 참 그러네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방금 앞선자 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앞선자가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 아멘. 앞에서 뭐 준 게 있어야 모은 게 있어야 내지. 늘 내 앞에 이렇게 앞에 먼저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 이게 전부구나라는 생각 들고요.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 드냐면 내 삶의 3년의 패턴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만.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정말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그만큼 그 남자가 하지 말라 하는 걸 했는 것처럼 그러면 말 잘 들을 그 얼마 순종이잖아, 그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 끌림 있잖아, 이 블랙홀처럼 계속 빨려 들어가는 이거는 이게 바로 이게 매혹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한테 매혹되냐? 예수한테 매혹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아멘. 예수는 까도 정말 방금 앞선자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양파 같은 거라서 이게 오늘 다 알았는가 싶으면은 아니야. 이 태어나 또 달라. 끝도 없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매력에 매혹되는 저의 이제 3년의 이렇게 결과 보고서인데 그래도 제가 예수를 아느냐 모르더라고요. 내가 아는 거라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생명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내가 하는 말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매일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몇 며칠 이렇게 비가 내려줘서 너무나 정말 어떻게 그 비 내리는 그 시간은 굉장히 뭐 약간 관능적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몽롱함과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찹찹하게 만들면서 그 몽환적인 그런 날씨에서 지금 오늘은 햇살이 이렇게 딱 내리쬐거든요. 이렇게 또 맑은 날을 주잖아요. 진짜 우리가 저 캐나다처럼 절반이 6개월의 절반이 계속 어둡고 비가 오고 이렇다 그러면 사람 우울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애틀. 근데 우리 지금 가을 하늘, 한국의 가을 하늘은 이렇게 적절하게 비가 내려주고 적절하게 햇살이 내려주고 적절하게 바람이 불어주고 이걸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았어. 좋은 줄 모르고 살았어. 당연하다고 살았어.
근데 세상 만사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 거예요. 아멘. 기면은 기도는 아침을 때 기도하고 점심을 때 기도하고 저녁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만 뛰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입만 뛰면 맞잖아요.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 되잖아.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 내가 잠자버리니까 모르지만 깨어있는 동안 항상 깨어있어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함은 이렇게 당연한 걸 당연한 것에 감사하다 하는 걸 느끼고 사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 네. 느끼고 의식하고 말하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표현체니까. 아, 네. 이런 제 인생이 3년 동안 천천히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놀고 뭐 이렇게 뭐 이쁜 거 보면 또 가고 뭐라고 구경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아 좋다 그자 니네 돈 많으니까 좋다 그자 아 저런 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맨날 있잖아 나무 인생 부러운 인생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다녔던 내 인생이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말씀 한 자락 더 들을까 그건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거 아니야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게 그게 전도는 간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 한 자락 듣고 이렇게 간증 한 자락 더 할까? 노래 한 자락처럼 간증이 그냥 내 노래의 한 자락이 된 거예요. 아멘. 이런 세계에 제가 불려졌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매일 놀랍다, 매일 신기하다, 매일 신통방통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자고 나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내가 어제 아래 여기서 영식이 오빠가 막 그리 내가 욕을 했거든. 욕을 했는데 막 오늘은 또 그 욕하는 영민이 어디가 뿐는지 모르겠어. 참 모르겠어. 아멘. 이렇게 그냥 생명의 흐름대로 그 물길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내 인생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당신 앞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제 거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이 세계 정말 이 세계에 이렇게 불러줬다는 게 너무나 지구의 복인 것 같고 저는 모든 것의 모든 복을 제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자 누님 하세요. 상원이 형제 안 해? 누님 먼저 하세요. 상원이 형제 하실게요. 저 할까요? 예.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아멘. 아침에 그 손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전부 사람들만 모였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으니까 영미 말처럼 말씀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만 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초성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생명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이 빛이다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씩 하나씩 탁 드러나고 이 빛 앞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스스로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신 이 말씀 앞에서 자꾸 씻겨지고 내가 부인되고 우리는 지금 연탄공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게 손발을 씻어야 된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평생 동안에는 자기를 부인해. 왜냐하면은 이 선악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손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씻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조성하시고 쓰시고 우리 몸 자체를 완전히 죽은 자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나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 몸을 깨끗해 하셔가지고 손발만 씻으면 되도록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당신 자신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씻고 단장하고 찬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사회를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말씀이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이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 앞에서는 원래 내가 없었구나. 내가 속이는 자한테 속았구나. 내가 원래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었구나. 내가 선악과로 살았었구나. 내가 대적자로 살았었구나. 이렇게 생명의 빛 앞에서는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아멘. 죽은 자였구나. 내가 사탄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온갖 그 들짐승의 형상으로 살았었구나. 내가 문둥병자로 살았었고, 내가 중풍병자로 살았었고, 내가 소병으로 살았었고, 일곱 귀신 들린 자로 살았었고, 죽은 자로 살았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병든 자들을 치료했던 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구나. 여기서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원형이구나. 내 자신이구나. 우리의 본향이고 아버지 집이고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누리면 되는 세계구나.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당신 자신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새벽부터 말씀을 전해주신 영식이 형제 너무너무 고맙고요. 앞서 간증하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햇살도 좋고 너무너무 그 비가 온 다음이라서 얼마나 상쾌한지 오늘 그 멋지름 운동 갔다 가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참 그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나를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로 따른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그 선악과 세계에서 살면은 자기를 세우는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죠? 자기를 나타나는 세계에 살던 사람을 나를 부인하고 이거는 선악과의 사전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과 교회에 불려와서 우리가 목사님을 보고 사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면 나를 부인하고 이거 죽어도 못해요. 아멘. 그죠? 내가 보질 않은 세계에 어떻게 살겠어요? 아까 뭐 효자 집에 그 옛날에는 효자가 많이 났다고 그렇게 했는데 효자 집에 효자 나는 거는 봤기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아멘. 안 보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목사님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참 쉽게 왔어요. 그죠? 너무 어려운 거를 너무 쉽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보고도 했으니까. 목사님이 아멘. 가시는 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쉬운 길을 왔는지. 40년은 한결같이 쉽고 어렵지 않게 따라왔잖아요. 아멘. 이것은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양 떼가 왜 어린 양을 그 하나님이 그 취하시냐 하면은 목자가 없으면 어린 양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어린 양한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아멘. 것처럼 우리한테도 인도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인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도 없고 갈 길도 모르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암흑시기에 살았잖아요. 그죠? 왜 사는지는 모르고 사람 인생인데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가이고 우리가 인생을 목사님 아까 그 영식 형제가 50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다 이런 사람을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하는 거는 쉬워요. 아는 길도 누가 있든 모르는 길도 누가 인도자만 있으면 쉬워요. 그런데 아멘. 모르는 길을 내 혼자 가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은 모르는 길을 갔고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난 것은 아는 길을 왔기 때문에 그 보고 목자가 있어가에 따라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세계를 살았지 내가 어떠함이 있어가에 쉬운 세계 절대 산 거 아니거든요. 아멘.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난 것이 행복하고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지 내가 행복하면 내 공로 얘기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하나도 없고 어제 그 교회와 목사님의 그 보고 따로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딴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40년, 50년 보고 따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행복해진 거예요. 아까 그 농부가 땅을 얘기한 농부와 땅을 얘기하시던데 땅은 농부가 하락하는 대로 하작하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게 땅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오만 거 다 갖다 놓잖아요. 똥도 퍼붓고 그죠? 퇴비도 갖다 놓고 뭐 썩은 거 썩은 거랑은 다 갖다 놓어도 흙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받는 게 흙이잖아. 농부 마음대로. 그러고도 아까 그 농사 다 지어가 고도 가면서 땅한테 감사합니다 소리 하는 농부 없다 하다. 그런 것처럼 땅은 그렇게 대접을 받아도 그죠? 괜찮은 그 되는 거라. 그 땅은 흙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잖아. 그런 흙으로 우리를 지어가이고 우리 밭에 잡초만 놔야 되는데 날밭에다가 농부가 있어가이고 좋은 열매를 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아멘. 과일 과수원에 가면 한서로 사과나 이런 과일이 열린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땅에는 그 땅이 등갈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야, 이 땅 비기도 힘들어. 왜 농사가 이렇게 잘 되나?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땅에도 뭐 그 찾아오시가 아니고 농부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 이렇게 내놓고 보면서 야 봐라 우리 농사 우리 땅 이렇게 농사 잘 됐다 이렇게 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이 드러나 그 땅 좋은 게 그 심어진 그 작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게 그 역할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흙에다가 농부가 열심히 씨를 잘 심어서 갖고 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땅이 좋아진 것을 그 좀 그 열매를 내니까 이제 야 이 땅이 너무 좋구나 하는 말이라도 듣는 거지. 우리 인생으로 살면 아무것도 들을 것도 없어요. 잡초밖에 안 났는데 저 땅 한 모짐에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죠? 그럴 땅을 우리 농부이신 그리스도 그 목사님이 찾아오시라고 날마다 일가서 우리 땅에다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탐스러운 과일이 잘 열려서 남이 봐도 좋고 내가 먹어도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먹기에 좋은 과실로 오는지 오늘 영식 형제가 이렇게 좋은 과실로 오시가이고 우리에게 먹는데 아, 아침 햇살같이 시원하고 맑고 투명한 게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듣는데 아름답고 우리의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예, 좋은 그 다른 인생으로 불러주시가이고 그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세상. 이 세상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멘.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영식 형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회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시간 다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길게 해도 됩니다. 오늘 뭐 마찬가지로 제목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말씀까지 들으니까 저는 그 세상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나를 나타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내 나타내려고 부끄럼 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어려워지 주님만 나타내는 게 세계야. 여하나 아내가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소모임 다닐 때 제가 어려워져 진짜 예, 형이 또 말씀했지만 어려워져 주님만 나타내면 문제가 없다 했는데 그 소모임 다닐 때 제가 어려워져 제가 주님만 진짜 찬양했거든요. 증거하고 그때는 참 제 난치병이 굉장히 엄청 심했거든요. 그때는 왜 그래 여행 다니나 요양에 몸은 안 낫는가? 아버지 때 봤다. 한 90%는 더 나는데, 안 나요, 100%는. 그러니까, 조금만 죽으려고 다니면, 그럴까? 그래서 다니는데, 그래, 간장했거든요. 그래, 어려워져 제가, 그래도 아프다 해도, 못 깨끗 정도로 아픈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워져 주님을 찾아야겠다, 그래도. 그러니까, 니는 그때 형이 그래. 니는 뭐 사람 같지 않다 하면서도, 니는 또 그러고, 와, 너 사람 주님만 말 하나, 간장 하나.
다른 얘기 다른 얘기 좀 해서 익히는 거라. 우리가 뭐 우리 교회하는 행위는 못하겠다 가지고 주님을 경고하고 찬양하려고 오지 뭐 하는 것 그래서 사는 거지. 얼마나 지금부터 아침부터 오늘도 여태까지 몇 탕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복덕이 있다면 간절하게 남냐. 우리 세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아들이 보내준 시 낭송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은 서운하지 않은 서운하지 않은 송광고. 부부 사이에도 부녀 사이에도 애매한 경계의 강이 흐른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혹은 이것밖에 안 되나? 감사를 잃은 감정은 흔들리고 마음은 스스로 감옥이 되는 이유. 소유의 세계에 살기 때문이다. 아멘.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소유의 강은 끝이 없다. 아멘.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소유의 강을 건너면 존재의 강에서 자유하다. 아멘. 서운할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서운한 감정이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구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는 강에 살면서 아직도 서운한 핑계를 찾는다면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증거이리라. 죽음 안에 위치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소유의 강물에 휩싸일 뿐이라. 창세 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완전하게 만족하셨던 그 인격으로 우릴 부르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등식이 없네. Long time no see. 네. 오빠, 그 부인한다는 뜻이 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인된다는 말은 완전한 피조물이란 뜻이죠. 아멘. 아. 아. 저 이 뜻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 물어보길 잘했네. 아, 참나. 아, 오늘 말씀이 너무 오래되고 아, 참. 이 모르던 것을 또 오늘 알게 되잖아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내 뜻이 생겨가지고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내 형상으로 살아야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창조 앞에서 내가 창조자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야 한다. 원형이 발견되면 내 위치가 회복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멘. 형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떡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능력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었다. 아멘. 능력보다 하나님 목적이 먼저 있었다. 아멘. 그렇게 제가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생명과 이것만 먹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몸 위치가 회복되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이 이 생명과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생명과만 먹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멘. 성육신이 되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생명과 너무 탁월하네. 아, 너무 감사하고. 아, 이 내가 왔으니까 천국이 왔으니까 나로 돌이키라.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위치로 돌이키라. 아멘. 야, 너무 놀랍네요. 야, 이 위치로 돌이키면 사람의 자리로 완전히 돌아왔어. 이 피조물의 자리가 복이 된다는 것을.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려진다. 내 뜻이 없는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지은 이가 있다. 이 자리가 확실히 알아지잖아요. 아멘. 네. 야, 너무 너무 놀랍고 그 씨라는 것은 뭐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죽어야. 그 내 뜻이 없어지는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조롱받고 버림받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은 이 자리를 싫어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도 이 자리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싫다고 버려도 그 자리는 나를 따라다녀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어졌지. 내 목적대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있죠. 나는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제한 또 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제한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를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아멘. 네. 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으니까 피조물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아, 너무 아 이렇게 참 제한이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사를 당당히 이기고 땅을 밟고 이렇게 일어서는 우리가 너무 영광스럽네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회복되는 길이 막 아버지께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막 확 열려가지고 누구나 다 이 자리를 내 자리로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결혼되고 그 아들을 낳는 사람이 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저는 영식, 저는 인기 안 열려요. 그렇다고. 저는 안 열려갖고 오빠 그냥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아멘. 영식이 오빠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영식이 오빠가 너무 아름답고 저는 그 안에 포함되면 되고 그리고 씨만 밭은 아 씨 온전한 씨만 찾아오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 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오늘도 온전한 씨앗을 뿌려서 저의 농부가 되셔서 저의 밭갈이를 해서 저를 또 부인하는 사람이 될
되게끔 하루를 또 이끌어 주시는 영식이 오빠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 단순한 세계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됐다 그랬지 선악과를 먹었는지 몰랐잖아요. 팔려갔던 와. 인생이잖아요. 근데 팔려갔던 인생도를 온전한 씨앗이 뿌리고 있잖아요. 온전한 씨앗을 그걸 먹으니까 내 자신이 잘못됐구나. 선악과를 먹고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다가 날 이끄는 그 내 앞에 주님이 있다는 것이 이게 다더라고요. 내 앞에 노무가 있는 게 다더라고요. 단순한 생각인데 너무나 복잡한 자기 이성과 판단으로다가 이거 생각을 하는 이거는 다 가짜더라고요. 가짜 세계에서 진짜인 씨앗이로다가 오늘 저에게 찾아오신 영식이 오빠를 찬양하고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희수 누님 하실래요? 서울교회 희수 누님? 아니면 사라? 아, 원영이도 있구나. 사라는 못해요. 오, 사라. 못해. 수문자님 하실 분 없으면 마칠까요? 예, 뭐 끝내야죠. 그 다음에 또. 자, 날마다 우리가 창조자 앞에 피조물로, 아버지 앞에 아들로,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예수의 상속자, 후사, 아들, 이 영광스러운 배필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하루도 이 운명으로, 이 영광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창조자 앞에 피조물이란 사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내 운명이 바로 그 운명이란 사실만 발견되면 인생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이 영원한 인생을 함께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낫게 좀 받으시라고. 영식이 오빠 뭔가를 잘하세요. 목이 아직 가래가 끄네. 빨리 잘하시라고. 아이고. 박선자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영식이 오빠. 감사해요. 아멘. 서문장님 감사합니다. 네, 형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종료합니다. 아멘.